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우리 아이가 방학 동안에요. 워킹맘께서는 또 음식을 해놓고 출근하셔야 되잖아요. 자, 오늘은 그 음식을 한번 해볼 텐데요. 양파 짜장밥 해보겠습니다. 음식을 해서 시간차를 두고 드셔야 하는 경우에는 두어서 물이 생기는 요리보다는 가능하면 물이 생기지 않는 요리가 좋고요. 식어서 드실 수 있는 거 좋고 아니면 우리 아이가 간단하게 데워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좋습니다. 양파 활용법도 되고요. 이렇게 양파는 이거는 큰 거고요. 한 개 한 400g 정도.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. 양파를만 가지고 하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. 근데 요거는 진미거든요. 진미를 활용해서 하면 오징어의 맛을 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진미는요, 칼로 자르면 힘들어요. 가위로 이렇게 좀 잘라주겠습니다. 조금 잘게. 그리고 물을 한 몇 스푼만 넣어줄게요.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두면 덜 잘리는 건 더 자르고요. 조금 불어납니다. 이러면은 종이컵 한 컵 정도 분량이 되고요. 아니면 집에 진미 반찬 해서 먹고 남은 거 있죠. 고추장에 무친 것도 괜찮습니다. 남아서 냉장고 안에서 말라있거나 좀 손이 안 가는 거는요, 이거 활용하시면 돼요.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돼요. 여기도 물을 좀 부어놓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 자체가 부러져 있으면 물을 안 쓰셔도 됩니다. 이걸 하셔도 되고 이걸 하셔도 되고 오징어 진미 있으면 조금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. 물론 생오징어 있으면 생오징어 잘라서 하셔도 되고요. 자, 양파 큰 거 하나 잘라볼게요. 자, 이 뿌리 부분은 우리 아이가 눈치 못 채게 아주 잘게 다져줍니다. 2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양파를 이제 많이 좀 볶아주는데요. 저는 오늘 시판하는 짜장 가루를 쓸 거고요. 춘장 쓰셔도 되는데 시판하는 짜장 가루 쓰시면 여러 가지 맛있는 거 아시죠? 그게 다 들어있으니까 다른 게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또 아이들은 또 이런 거 해서 더 맛있습니다. 양파를 먼저 충분히 좀 볶아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래서 불은 좀 약불로 해놓고요. 뚜껑을 덮었다 열었다 하면서 좀 빨리 익혀줄게요. 양파가 숨이 죽으면 그때 짜장 가루를 넣을게요. 아까 물에 불려두었던 오징어 진미를요 넣고 뚜껑을 덮어줄게요. 몇 번 한 다음에 양파가 이제 투명하게 익으면은요, 불을 조금 세게 해줄게요. 양파에 즙을요, 약간 눌려줍니다. 양파를 살짝, 많이는 태워주지 말고요, 살짝만 이렇게 갈색지게 눌러줍니다. 그러면 약간 불맛이 더 생겨나거든요. 조금만 더 눌려줄게요. 여기서요, 아주 어린아이들은 매운 거 못 먹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고요. 혹시 어른들이나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저는 매운 고춧가루나 뭐 고추장 조금 이렇게 쓰셔도 되거든요. 그리고 저는
이렇게 매운 고춧가루를 좀 넣습니다. 이렇게 볶아주고요. 여기다 물을 먼저 좀 넣어줄게요. 양파가 약간 자작자작하게 국물을 좀 넣어주고요. 그리고 짜장 가루를 넣어줍니다. 국물이 조금 껀쭉할 만큼만 넣어주면 되고요. 양은 짜장 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물을 좀 더 들어가면 양이 늘어나고요. 좀 적게 넣으면 양이 좀 줄어들고 그래요. 조금 빡빡하죠?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넣어주면 돼요. 요거는 간은 여기서 맞추시면 돼요. 근데 조금 약간 너무 심심하면은 밥을 말면 싱겁잖아요. 어느 정도 간이 조금 돼야지 밥이랑 비볐을 때 맞거든요.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고요. 설탕을 한 스푼만 좀 넣어줄게요. 양파 짜장 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저렇게 농도를 이렇게 약간 좀 묽게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. 우리 아이가 먹을 때 식어도 이게 농도가 너무 빡빡하지 않게 하시고요. 그리고 밥통에 밥 따뜻한 거 떠서 비벼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주면 우리 워킹맘님은 일하러 가시면 됩니다.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. 양파 짜장 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